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에는 간단하게 떠나고 떨어다가 투옥시켰다고 아들과 왜 사울이 유대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증언하는 오늘의 본문 사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증언하는 오늘의 본문 3절이 왜 사울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고 떨어다가 투옥시켰다고 굳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깨닫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받은 남자보다도 박해받은 여자들의 수가 월등 많았다는 2000년 전의 표현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여자들의 신앙심은 그만큼 참되고도 깊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자들은 평소에는 주님을 잘 쫓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에는 간단하게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들을 위한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에게 임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어기면서까지도 박해를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지언정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에 그 여자들 앞에서 초대교회의 어느 남자가 신앙의 정절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여자들을 강조하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본문 3절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자들의 깊은 신앙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의 신앙은 이처럼 중요할까요? 왜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의 역할이 항상 남자를 앞서며 절대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잉태하는 생명의 태요, 생명의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여자의 태를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태가 되는 여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태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창기나 범법자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한, 아니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서도
모든 생명의 태인 여자의 중요성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마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여자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 온 세상에 마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더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네르는 남자와 남편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귀네 역시 여자와 아내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보다도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는 본문 3절이 바로 사울이 남편들과 아내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함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 본문을 2000년 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아내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한 남편들은 어떤 순간에도 참된 신앙인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100번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기를 닥달하면 가장인 남편은 절대로 신앙양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자신에게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행한 일과 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을 때 그 거린은 선천성 안전뱅이 상태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당신도 다른 집 남자처럼 은금을 가져오라고, 다른 집 남편보다 더 많은 은금을 가져오라고 매일 닥달했던들 과연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삶 속에 그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한 남편은 언제든지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사한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순교자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인해 하마터면 맥이 끊어질 뻔했던 한국교회의 정통성이 지켜지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는 역시 인간인 이상 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연로한 노모, 사랑하는 아내, 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불쑥불쑥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의 내조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지언정 처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게 결연한 신앙으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마침내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함으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았고 그분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분의 아내 덕분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이름에 가려져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여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지일관했던 그분의 아내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살렸고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만을 향해서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그분의 아내 오정모 역사에게 더 큰 박수를 쳐주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고 여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시대의 건강성은 언제나 여자에게 달려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의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신의 태를 통해 후손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의 처보로 삼게 해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에는 모든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느 여자의 자식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냐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는 약혼자를 둔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절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태동되었고 절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성장되었고 신심 깊은 여자들에 의해서 박해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여자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남자의 중요성도 두말할 나위 없이 큽니다. 단지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생명의 태가 되는 여자를 더 중요시하는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상류사회에 속했었는지, 얼마나 이제에 밝았는지 절대로 따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따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여자로 살았는지 신심 깊은 믿음의 여자로 살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와 사회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여자로부터 잉태된다는 것은 실은 이 세상 자체가 여자로부터 잉태됨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